참가 번호 3번 대전 아틀리에 윤정호 아티스트의 작품 지금 만나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습하신 거예요? 치마가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어제와 오늘 그 물론 이제 같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 얘기 들으시는 거죠? 네. 작업을 하셨습니다만 마음은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비 와가지고 오늘이 좀 더. 그래도 일단 그 수상작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걸 알고 이제 작업하는 것과 어제는 이제 몰랐잖아요. 수상작에 들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뭔가 어제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희한해.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어내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그래도 작품이 이제 저도 어제 봤을 때 굉장히 좀 화려함이 눈에 띄었었고 컨셉이 뭐라고 하셨죠? 피닉스라는 주제를 갖고 의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화려함이 눈에 띄는 작품이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느낌이 듭니다. 네, 모델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본인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날개에 쏠려갈 수밖에 없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러나 오늘 작업은 좀 즐겁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몇 등? 1등. 이분들 다 1등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1등은 한 명이고 어찌됐든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3번이고요. 아티스트 윤정호 씨의 작품 만나보셨습니다.